아니 지금 반응이 터져가지고 연예 대상에서 우리 초청을 받았어요. 축하 공연을 해줬습니다. 아. 그게 12월 13일. 오늘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? 맞다 정말로. 지금 문제가 은미 누나가 그날 스케줄이 있다던데 23일.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어. 공연이겠지 뭐. 공연이 있대. 날짜를 바꾸면 좋은데. 골든걸스 활동 전에 미리 이제 제가 투어 콘서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잡혀있던 공연 일정을 관객과의 약속이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연예대상 무대에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은미 누나 파트를 나머지 세 분이 부르고 그 춤까지 다 해서 은미 누나가 없는 버전의 공연을 다시 준비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공연을 안 하거나 누가 은미 누나 자리를 메꿔줘야 돼요. 근데 그걸 메꿀 사람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배워서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. 이걸 안 하면 이 좋은 홍보의 자리, 축제 자리에 골든걸스가 공연을 못하는 거예요. 누나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해보기로. 네. 자, 이제 진짜 여자로 바뀌어서 오케이. 오케이. 아, 박진미야. 박진수. 박진미. 박진미. 진미야.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아.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 같아. 날 멈춰있는데 갈 곳이 기억이었나. 지금 이 순간. 지금 이 순간. 얼굴 보기. 여기 모두 다 내가. 여기 모두 다 내려. 왜? 모든 걸 쏟아버려. 쇼! 쇼! 스크린! 스크린! 하지. 여기 줘봐. 하지. 여기 줘봐. 진짜 나도 그랬는데 큰일 났는데. 어, 큰일 났어. 누나 근데 왜 웃는 거야? 왜 웃는 거야, 누나? 진지한 와중에. 저쪽. 아니, 저쪽으로 가. 아니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내려놓자는데 왜 그냥 왜 웃겨 누나? 자리 여기에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이야. 선생님 자리 좀 바꿔줘요. 누나, 자 지금 이 순간 여기 내려놓자는 거잖아 지금 나랑 같이.